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도봉구 소식입니다. 도봉구, 오는 16일까지 청소년 기후 보전작품 공모. 도봉구는 오는 5월 16일까지 플라스틱 공해 퇴치를 주제로 청소년 기후 보전작품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5일 도봉구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제는 2018 세계 환경의 날 주최국인 인도의 플라스틱 공해 퇴치 선포에 맞춰 플라스틱 공해 문제와 퇴치를 위한 노력, 환경 호르몬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인 삶, 에코마일리지 가입 등으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및 기후 변화를 자유롭게 표현하면 됩니다. 공모 분야는 글짓기와 만화를 포함한 포스터 2개 부문이며 관내 4학년에서 6학년에 해당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면 응모 가능합니다. 규격은 글짓기 부문은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포스터 부문은 4절지, 만화 부문은 A4 한장 이상으로 1인 한 점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도봉구 환경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접수된 작품에 대해 구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2명과 우수상 20명, 장려상 40명을 선정해 6월 5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환경의 날 기념 행사에서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과 수상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우수작품 모음집도 발간해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넓힐 계획입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도봉구의 환경 호르몬 및 유해물질 예방 저감 운동이 전 지구적 문제인 플라스틱 소비의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는 환경 호르몬 예방 코디네이터 교육을 통해 현재 53명의 코디네이터를 양성했으며 오는 7월부터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